이전 에피소드에서 정리했던 것들을 다시 리셋을 하고 또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ChangeSets의 6번이에요. 6번이고 6번에서 Constrain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르에서 SpeedPolka라는 것을 한번 입력을 하죠. 장르에 SpeedPolka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SpeedPolka 한번 더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장르 네임 인덱스는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요게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장르 스키마를 열어보죠. 열어봐서 네임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유니크라고 하는 말은 없었네요. 그죠? 따라서 요 에러 메시지는 스키마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미그레이션 들어가야 되겠죠. 미그레이션 들어가서 보니까 create index에 unique true가 돼 있죠. name. 그죠? 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에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에러 validation은 이 단계 change set 구성하는 단계에서 발생을 합니다만은 constraint는 그 에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데이터를 밀어넣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에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unique constraint name 첫 번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이번에 비밥을 넣고 비밥을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더 넣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changeset을 구성해서 넣을 겁니다.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changeset을 구성해서 넣음으로 해서 우리는 뭔가 에러 메시지를 좀 더 깔끔하게 오류를 체킹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번에 줄이 여러 줄이니까 아무래도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요 내용들 이전에 있던 내용을 지우고 얘를 실행하는 방식은 여기 있죠. 믹스런 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일단 빠져나가서 믹스런 플레이그라운드를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은 요렇게 자 variable에서 뭐라고 돼 있나요? changeset에서 change the name bbop 에러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베리던 트루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 change set을 붙여서 unique constraint 해서 name은 unique 해야 됩니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집어넣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unique constraint가 하는 역할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유니크 컨스트레인트가 하는 역할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를 하나의 펑션으로 구성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 펑션의 내용이 이거예요. 요 내용인데 요걸 펑션을 구성하기 뭐 하니까 지금 바로 이 옆에다 붙여 놓은 겁니다. 그죠? 붙여 놔서 실제로는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펑션 내에 요 내용이 들어야 돼요. 해서 요 부분을 추가를 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넣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다는 거죠. 그만큼은 이렇게 빠져나가겠네요. 자, 케이스 리퍼 인서트를 하는 겁니다. 리퍼 인서트에서 요 체인지 셋을 실제로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봤을 때 성공하는지 아니면 실패하는지,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 그 체인지 셋의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여기서 예, 그렇게 하죠. 뭐 일단 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name has already been taken constraint unique constraint name 장르 네임 인덱스 요 내용은 어디 있는 건가요? 미그레이션 파일에 있던 내용 그대로 불러왔죠. unique true unique true입니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요 내용이 그대로 만들어진 constraint unique 구성된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러한 에러 메시지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요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에러 메시지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니까 놀랍게도 이건 역시도 changeset에서 만들어집니다. 요 changeset에서 만들어져요. changeset에서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진 그 changeset의 내용이 여기 changeset 이런 내용이 구성되는 것은 요 두 단계에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액토 수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액토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이 다 액토 수준에서 changeset의 에러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 봤던 모든 에러들은 changeset의 액토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도 changeset의 에러를 구성합니다. 그게 지금 이 경우예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려고 그래요. 뭘 보느냐니까 IO Inspect에서 changeset 에러가 발생했을 때 changeset에서 에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changeset 전체를 한번 보죠. 그죠? 전체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떠 있어요. act changeset insert action은 insert입니다. insert action 데이터베이스 넣었으니까 에러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같은 내용이 좀 두 번이 반복되어 보이는데 이 두 번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기 위에서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위에 두 번이 반복되고 있나요? IO inspect playground play 요게 아마 문제인 것 같네. 다시 한번 돌리면은 이번에 한 번만 올려나요? 그죠?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inspect 플레이그라운드 여기서 IO inspect 그렇죠 inspect 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지네요. 어쨌거나 두 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지셋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그렇죠? 여기서 에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인지셋에서 이 에러를 만들어내는 것은 두 군데다. 크게 첫 번째는 액토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에러이고 그죠? 액토 수준에 만들어내는 에러이고 두 번째는 DB에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때 에러가 만들 리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리포 인서트는 changeset을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포 인서트니 그런 거예요. 리포 인서트가 아니라 SQL 인서트로 하게 되면 또 다릅니다. 리포는 이제 주로 스키마를 다루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 제일 바람직한 것은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라는 펑션 내에 이런 기능을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한번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